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가. 고기도 안 나와서 승질나 죽겠는데. 이 그지 같은 놈들. 응? 저리 가. 으씨. 안녕하세요. 불꽃다람쥐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 날씨가 너무 그지 같아서 낚시를 못 가고 있는데요. 오늘은 남은 청개비를 이용해서 한강 단천 합수부에서 싸다 싸다 골라 잡아 모기 새낀 때려 잡아 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못 잡을 확률이 99.99999999 비둘기 퍼센트죠. 그냥 오늘은 또 저놈이 무슨 뻘짓거리를 하나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불꽃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붕어 대가리 위에 떨어져라. 펄샥! 지금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약 올리고 있는데 입질은 없네요.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작년처럼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. 여기 단천 합수부에 닌자 거북이들이 많이 사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네요. 붕어 새끼 암살하러 갔나? 아이 뭔 소리야? 아이 미친놈. 여기 단천 합수부에서 낚시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잡히는 잉어나 붕어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. 가장 애기애기한 사이즈가 한 40에서 50cm는 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여기서 초어를 잡는 거를 봤는데 진짜 뻥안 치고 1m는 넘었던 것 같아요. 대박이죠. 낚싯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. 와, 대박인데. 아이, 오늘도 꽝 찍었네. 아, 왜 맨날 나만 안 나와? 어? 왜 나만 차별하는 거야? 이 18새끼들 잡히면 가만 안 두겠어. 오, 좀 전에 툭툭 건드렸어요. 대박 긴장감.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아이, 안 먹는데요? 아이, 거지 같은 놈. 왜 편식하고 난리야? 야, 잉어 대갈박에 떨어져라. 뼈!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저리 가. 고기도 안 나와서 승질나 죽겠는데. 이 거지 같은 놈들. 응? 저리 가. 으쌰! 아이, 그지 같은 놈들이 개찌렁이는 쳐다도 안 보네요. 아이, 망했어요, 망했어. 이번에는 붕어 대갈박에 떨어져라! 빠샥! 오, 여러분! 갈매기예요, 갈매기! 오, 여기까지 날아오네? 여기 처먹을 게 별로 없을 텐데? 오, 대박! 어디 가? 오, 저기 새끼오리에 새끼오리. 엄청 귀엽죠? 엄마는 어디 갔지? 오리가 아닌가? 어, 대박 귀엽네. 어, 아이, 도망갔다. 여기 나무 위에 닌자 거북이 있었는데, 아, 여러분들 구경시켜드리고 싶었는데, 어디 갔어? 지금 바늘 한 개에 지랭이 세 마리씩 따라서 던져놨는데요. 이래도 안 물면 개찌렁이를 안 좋아하든가, 아니면 진짜 나쁜 놈들이죠. 아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민물 아가미 구경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요놈들이 안 도와주네요.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아쉽게도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 아이, 그지 같은 놈들, 씨.